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암과 같은 중대한 질병을 진단받았을 때 사실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이 치료비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단비만큼이나 치료비도 잘 준비해야 될 거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라이프 플랜의 시간에는 성별과 나이에 따라서 어떻게 질병이 다른지 알려드릴 거고 또 꼭 갖고 있어야 될 보험과 보장 내용과 또 보험료까지 평균적으로 얼마나 나가는지 비교를 해드립니다. 오늘 강의 시간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강의는 김경아 전문가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방송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도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네, 오늘도 방송 보시다가 보험과 관련된 궁금증이 생기셨다면 바로 연락주시면 되겠고요. 서울지역번호 02-3153-2666번으로 전화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 남기시면 되겠는데요. 보험 상담 요청합니다. 이렇게 간략하게만 남겨주셔도 전문가와 연결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연락주십시오. 오늘도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알찬 정보는 물론이고 궁금함과 답답함까지 한 방에 해결해드릴 두 분의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소개합니다. 예, 오늘 라이프 플랜 A 강의는 김경아 전문가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진단비 같은 3대 진단에 대한, 3대 질병에 대한 수술비를 말씀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꽃놀이들 많이 다녀오셨어요? 요즘 한창 야외 활동이 많아질 시기인데요. 항상 일교차 심한 거 주의하시고요. 일교차가 심해지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이쿠. 머리 이렇게 생각하시고 심장 이런 거 생각하셔야 되는 게 혈관 질환에 관련된 이런 질병들이 지금부터 시작해서 내년 봄이 될 때까지 발병이 굉장히 많이 되기 때문에 특히 50대 60대 계신 분들은 조금 신경 쓰셔서 봐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목에 보시면은 진단비 같은 3대 수술비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3대 진단 그러면은 너무 잘 아실 텐데요. 암 그리고 뇌 심장에 대해서 진단비를 1,000만 원이다, 2,000만 원이다 해놓으시면은 그 진단비는 딱 한 번만 받고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진단받고 난 이후에 계속 살아서 의술이 좋아졌기 때문에 수술을 여러 번 해야 된다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요? 물론 실손보험이 있겠지만 그럴 때마다 정액으로 여러 번 수술할 때 여러 번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런 중대한 질병에 걸려도 걱정을 조금 덜 할 것 같아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우선 앞에서 저희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치료비가 더 무섭다. 실제로 병원에 계신 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보면은 뭐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 훨씬 더 큰 이만큼이 내가 넉넉하게 치료를 다 할 수 있을까? 돈 걱정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렇게 돈 걱정 때문에 치료를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한 일은 없어야 되겠죠. 그리고 뇌경색의 진료 원인이라든지 허혈성 심장질환의 원인들을 살펴보면 나이가 먹을수록 이런 환절기 때 훨씬 더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진짜 잘 알고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우선 남녀를 구분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준비를 하는 게 좋을까 보니까 암 그리고 뇌 이 심장인데요. 남자분들의 전체 중에 80% 이상은 이 3대 질환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여자분들은 당뇨가 조금 높은 수치이긴 하지만 역시 남자분들하고 비슷하지만 약간씩 다르게 이 많은 것들이 3대 질환으로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한 번밖에 주지 않는 진단비를 물론 잘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그 이후에 여러 번 반복되는 이 질병에 대해서 준비하는 방법을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나이에 준비를 하는 게 좋을까? 물론 나이가 어렸을 때 준비를 하면 보험료도 싸고 보장도 넓게 이런 거 뭐 상식적으로 지금은 많이 아실 것 같은데요. 이미 가지고 계신 것들을 잘 한번 살펴보시고요. 보시면 50대 이후에 암과 뇌출혈은 전체 환자 중에
반 넘는 인구가 50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최초로 발병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뇌졸중 급성심근 경색도 53세부터 시작해서 최초 진단받는 분들이 한 5, 60대 요 사이에 최초의 진단을 받고 있기 때문에 50대에서 60대에 계시는 이 중년분들은 최초 진단 이후에 이거를 앞으로 쭉 80세, 90세까지 갖고 살 때 어떤 담보들이 보험에서 필요할지 그런 측면에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용이 문제인데요. 저희는 항상 통계자료를 가져와서 건강보험공단이나 이런 통계자료를 말씀을 드리기는 하는데 간암의 경우가 한 6,600만 원, 폐암이 4,600만 원, 심장질환이 4,400만 원, 뇌질환이 3,000만 원인데 이렇게 쭉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냐면 실제로 주변에서 병원에 들어가신 분들은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액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아무리 건강보험공단에서 많이 해주지만 이거는 보험 안 되는데 이 주사를 맞으면 치료가 됩니다. 이 수술은 보험급여가 안 됩니다. 이런 상황들을 많이 맞닥뜨리실 거예요. 그런 것들까지 포함한다 그러면은 이 통계 수치보다 훨씬 더 많은 의료 비용이 필요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런 수술비를 가지고 계시는 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전 연령대로 한번 살펴보면은요. 이렇게 어렸을 때는 운수사고라든지 자살 이런 사고가 많기 때문에 이거에 해당하는 보장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시겠죠. 그런데 50대 이후로 와볼까요? 50대 이후에 오시면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하고 암 이 세 가지 이외의 원인은 잘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발병을 하셔서 100세 이후까지 암, 심장질환, 뇌질환 이렇게 발병된 채로 쭉 살아야 되는 인생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50대에 계시는 이 중년분들이 어떤 담보를 보완하셔야 되는지 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어쨌든 저희는 잘 알고 좋은 정보를 가지고 돈이 되도록 가성비를 잘 따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성비를 우선으로 생각을 해봤고요. 여기 보이시는 빨간 것들은 주요 진단에 대해서 수술을 할 때마다 계속 반복적으로 비용이 나오는 건데 보장은 이렇게 봤습니다. 질병 수술도 하고요. 34대 질병 수술에도 포함되고 암 수술이기 때문에 이렇게 중복해서 받다 보면 1,000만 원을 받는 게 아니고요. 1,430만 원에 암 수술을 하시게 되면 1,430만 원을 받는 거고요. 그리고 뇌혈관 질환에 대해서 뇌졸중 진단 안 받으셔도 되고요. 뇌혈관에 문제가 있어서 수술을 하시게 되면 역시 1,430만 원이 한 번 주는 게 아니라 수술을 할 때마다 정액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나한테 딱 필요한 이런 것들을 구성을 하시고 이제 조금 앞으로 걱정이 되는 거는 치매가 과연 뭐 나 혼자의 개인적인 문제라기보다는요.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 어쨌든 뇌도 퇴화되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조금 더 신경을 쓰신다 그러면은 나한테 있는 거 정액적인 담보는 다 있을 것 같고요. 요 정도만 보완을 하시면은 훌륭하게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궁금한 거는 저렇게 수술비만 딱 모아가지고 반복적으로 받는 게 80세, 90세, 100세까지 보장을 받으시면 좋으실 텐데 보험료가 굉장히 궁금한데 이제 산출을 해봤습니다. 여러 회사를 비교를 해보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실 것 같고요. 이런 담보만 구성이 된다 그러면은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보험료 수준은 이렇게 되는데요. 어려서 하신 분들은 물론 싸죠. 20세에 준비를 하시면 80년을 보장을 받으시는 거고요. 40세에 준비를 하시면 앞으로 60년에 대해서 보장을 받는 건데 보험료는 20년을 내는 거고요. 3만 원에서 2만 원 정도 수준으로 준비가 되면은 내 인생의 80년이나 60년 이렇게 보장이 되는 거고요. 연령대가 이제 50대, 60대로 오시면 2만 5천 원, 3만 6천 원 이 정도 보험료로 아까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1,430만 원에 해당하는 수술비가 암일 때도 2대 질환일 때도 그리고 여러 번 하셔도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작은 비용으로 내가 실질적으로 80세 이후에 쭉 있었을 때 발병하신 다음에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이런 수술비가 제2의 진단비가 될 것 같아서 진단비 같은 수술비를 알아봤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서 부족한 부분만 쏙쏙 골라서 담아보는 이런 정보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알면 돈이 되고 모르면 손해인 보험 정보. 오늘 라이프 플랜 A는 김경아 전문가와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증권을 한번 꺼내보시고요. 3대 질병 진단비, 수술비가 잘 가입이 돼 있는지 꼼꼼하게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렇게 해보시고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시간 함께합니다. 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보험플랜 119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희에게 문의 주셨죠. 전화, 문자를 통해서 오늘도 많은 분들이 연락을 하고 계신데 하나하나 해결해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도 첫 번째 시청자는 실시간 전화 연결이 되어 있고요.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네. 예, 어떤 점이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어요? 아, 저희 남편이. 네. 그 보험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이거를 결혼하기 전에 총각 때 부모님이 종신보험을 하나 가입을 해주셨어요. 아, 예. 네. 근데 이게 17만원 조금 안 나가는데. 네. 근데 여기 대출도 받고 그러다 보니까 대출 이자까지 하면 좀 되더라고요. 아, 예. 네. 이것도 있고, 이제 실손도 따로 있거든요. 네. 네, 이제 남편 보험을 좀 금액을 줄일 수 없나, 보장이 좀 제대로 돼 있나, 이것도 좀 여쭤보려고요. 아, 그러세요? 지금 네. 말씀하신, 그러니까 총각 때 어머님께서 가입해 주셨다는 그 종신보험 있잖아요. 네. ING 생명의 종신보험이시고 2004년도에 가입하신 거 맞으세요? 네. 예, 저희에게 보내주신 증권을 봤는데 또 실손보험은 2014년도에 NH농협생명에서 가입을 하셨네요. 네. 예. 지금 총 보험료는 21만 원 돈이 나가고 계시고 대출 받으셔서 이자도 좀 부담스럽다고 하셨죠. 네. 예. 자녀분들이 혹시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남자아이 7살하고 5살. 아, 그러세요. 네. 시청자님, 종신보험을 그래도 좀 유지는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하시겠어요? 네. 뭐 새로 가입하면 더 부담이 커지니까. 네. 가져가기는 해야겠는데 예. 금액이 좀 부담스럽고 대출이 아, 껴있어서 그러세요. 마지막으로 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시청자님 네. 지금 남편 보험 문의를 하시는 건데 남편분께서 네.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셨어요? 44살이요. 44 되셨어요? 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전시우 전문가 연결해드릴 텐데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해보겠습니다.
올해 44살이신 남편분 보험 문의를 주셨는데 자녀분이 7살, 5살 있다고 하셨고요. 기존의 보험 보장 내용이 어떤지 또 보험 대출을 받아서 이자도 부담스럽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대로 유지하면 좋을지 보험료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전시회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한테 미리 보내주신 증권을 제가 들여다봤는데요. 네. 아, 잘한 점을 먼저 말씀드릴까요? 네. 30세 때, 아, 이거 저기 2004년이니까, 그러니까 한 30세 때 가입하셨나 봐요. 네. 1억을 참 잘 준비하셨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네. 다시 말하면 이제 계산을 살짝 해봤어요. 네. 주기약 금액을 보니까 10만 원 조금 넘어요. 근데 이게 보면 한 3,700만 원 정도 내시고 1억을 선취자산을 마련하신 거예요. 네. 생각하실 때 어떠세요? 내가 옛날에 든 거라서. 네. 네. 가져가면 그렇죠. 좋죠. 네, 젊을 때 더 가입하셔가지고 3,700만 원을 내시고 1억의 선취자산을 보장받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네. 네, 이 점은 정말 제가 잘 준비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네. 옥의 티라고 보자면 이렇게 잘 들어진 저 보험이 80세의 보장이 끝나요. 저기 질병에 대한 보장이. 네. 그거 저기 보고 계시나요, 증권을? 아, 지금은 밖에 나와 있어요. 아, 그러세요? 안 보는데. 네네. 특약이 80세라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 그래서 네. 질병에 대한 보장이 80세 끝나는 게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또 어떤 옥의 티가 있냐면, 아, 그 다음에 또 갱신이 또 있네요. 더블 포스트라 그래서 이게 5년마다 갱신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래요? 갱신이 또 75세까지밖에 안 됩니다. 아, 네. 네. 이런 점을 보고 또 그런데 이 ING 증권을 보면은 수술비 플랜이 좀 독특해요. 요즘은 일종 수술이 한 1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80만 원 정도 나오네요. 많이 나와요. 네, 2종은 뭐 160만 원, 3종 240만 원 나오는데 혹시 남편 가족에 저기 치아가 좀 부실하신지 어쩐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 치아는 이제 다 전체적으로. 아, 그래요? 근데 왜 말씀드리냐면 여기 2종 수술 비용이 160만 원인데 이때 당시에는 네. 임플란트 수술이라고 지금도 하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네. 치조골 이식 수술하게 되면 이때는 나왔어요. 그래서 한 대당 160만 원이 나오기 때문에 물론 지금은 건강하시겠지만 또 나이가 들면 또 입장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네. 요 부분이 좀 눈에 보이고요. 그 다음에 암 치료에서 입원비가 20만 원인데 하루가 요 부분도 요즘은 많이 이제 비싸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했죠. 요 두 가지가 좀 눈이 좀 띕니다. 그래서 이 네. 부분을 저는 유지를 했으면 좋겠는데 저기 좀 슬림하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혹시 직장 생활 하시지 않으시나요? 네. 부인께서는? 같이 하고 있어요. 아, 그러세요? 네. 아, 그렇다면 이게 좀 부담스러우신가 봐요? 아, 이제 아이들도 있고 제 것도 또 따로 있거든요. 네, 그러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네. 그래서 방법을 말씀드리자면 가장 네. 슬림하게 하는 거는 이거를 없애버리고 하나 새로 슬림하게 드는 게 제일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가장이시고 아직도 아이들이 어리니까 이 ING 종신 주기약 1억을 유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특약 부분을 이제 다시 제거하고 새롭게 하실 수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보셨던 주기약 1억하고 수술비 특약만도 살리실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네. 조합을 하신 다음에 새로운 보험을 하나 이렇게 제가 안내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농협생명의 평생 안심 건강보험이 있잖아요. 네. 네, 이거는 지금 실손보험을 가입하시기 위해서 2014년도에 가입하신 것 같아요. 네. 네, 실손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조금 가격이 좀 비싸요. 그래서 요거를 네. 실손보험이 물론 약간의 뭐 검토해 볼 부분도 있지만은 이제 가격적인 면에서 본다면 이 손해보험 쪽에다가 같이 묶어서 하시면 훨씬 더 저렴하게 보장을 받으시고 100세까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포인트를 잡았냐면 종신보험 주계약을 가져가시고 만약에 대출이 한 5만 원 정도 내신다고 하셨나요? 대출 비용이? 네. 이거는 이렇게 약관 대출인 것 같아요. 5만 원 내시는 거 보니까. 네. 그래서 남편분도 이걸 살리시고 싶어 하시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갖고 가고 싶어 하기는 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이거는 조금만 더 이렇게 내시면은 5만 원 정도면 아마 갚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팁을 드리자면 주계약을 지금 1억인데 9천이나 8천 요 정도 이렇게 감액을 하다 보면 이제 대출도 없어지면서 이자도 안 내는 그런 방법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차분히 생각을 하셔가지고 상의를 하셔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유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러면 네. 특약 부분은 줄어들지 않나요? 수술비 그런 게? 물론 이제 막 주계약이 뭐 천만 원, 이천만 원 정도 준다면 연동해서 약간은 변동이 될 것 같아요. 일종의 한 8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를 줄지 않을까. 아, 네. 그래서 그것도 조금 유념해서 보시고요. 네. 그래서 요 부분이 조금 저는 가져가셨으면 하는데 제가 네. 경제 사정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남편분하고 상의 잘 하셔가지고요. 굉장히 네. 좋은 보험 잘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청자님, 다양한 네. 리모델링 방법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네. 김경화 전문가님 코멘트 있으세요? 네. 우선 1억이 있는데, 거기 대출이 저희가 살다 보면은 마음처럼 이렇게 한꺼번에 잘 안 갚아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까 전시우 전문가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전체는 1억인데, 한 2천, 3천 일부만 감액을 하시고요. 좋은 특약 손 안 대는 정도 선에서 그리고 조금 불필요한 특약은 약간 몇 개 한 두 개는 살리고 두 개는 덜어내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이제 좋은 방법이요 이 보험 대출을 하게 되면은 매월 이자만 내게 되면 원금을 잘 못 갚게 되는데 맞아요. 예. 원금 상환을 한 달에 3만 원이나 5만 원이나 이게 작은 금액을 자동이체를 걸어놓으실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보험료만 지금 내시고 이자만 내시는데 그냥 원금 상환을 나는 3만 원씩만 할게요 이러면 시간이 지나면 이자가 저절로 그냥 뭐 1년 2년 아무 생각 없이 지나면 원금도 갚아주고 이자 줄어들거든요. 네. 이렇게 하시면 좋은 거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니까 주계약을 일부 감액하시고 이자를 자동이체 상환하시면서 매월 조금이라도 상환하도록 걸어놓으시면은 내년쯤 되시면은 이 보험이 조금 더 새롭게 보이실 것 같아요. 예. 아, 네. 시청자님. 네. 예, 예, 말씀하세요. 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예, 예. 저도 지금 들으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빨리빨리 갚아나가는 게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예. 지금 만약에 1억을 가입한다면 얼마나 될까요? 더 비싸질까요? 한. 많이 비싸질 것 같아요. 그렇죠. 한 30만 원이 훌쩍 넘으실 겁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 정말 좀 잘 상의를 하셔가지고요. 유지를 하시면서 보장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청자님. 네. 그 자금 사정이 어떤지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말씀하시기가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 저희가 네. 방송 끝난 이후로 전문가 연결 또 해드릴 테니까요. 상담 네. 잘 받아보시고 나에게 꼭 맞는 옷으로 보험을 리모델링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연락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청자 만나봤고요. 이번에 문자 좀 볼게요. 휴대전화 뒷번호 8973님께서 주셨는데요. 내용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강의를 보고 증권을 보니까 수술비 1종에서 3종 특약이 있습니다. 이 특약에 3대 질병 수술비도 포함이 된 건지 포함된 게 아니라면 따로 추가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1종에서 3종과 3대 질병 수술비와는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김경아 전문가님. 네. 1종, 3종은 주로 생명보험회사의 증권에 보면은 이런 형태로 많이 나와 있고요. 네. 일부 손해보험회사도 있기는 한데 1종에서 3종을요. 돈이 많이 들어가는 수술하고 돈이 조금 들어가는 수술을 이렇게 분류를 해놓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치질 수술처럼 조금 작게 들어가는 거는 10만 원만 주고 위 절제 수술처럼 돈 많이 들어가는 거는 뭐 300만 원, 500만 원 이런 식으로 군을 나누어 놨거든요. 이제 이런 거고 질병 3대 질병 수술 막 이런 거에 물론 이제 다 포함이 되는 건데요. 이건 1, 2, 3종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병 이름이 안 써 있잖아요. 암이나 뇌출혈 이런 게 안 써 있기 때문에 이 1, 3종에서는 그 부위에 해당하는 거가 몇 종에 해당하는지를 찾아서 하면은 받으실 수는 있는데 이 내가 받는 진단하고 수술종을 좀 찾으셔야 되는데 요건 약관에 보면 나환에 있어서 받으실 수는 있어요. 아. 네, 금액이 약간 작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찾아달라고 네. 하면 또 찾아도 주시나요? 찾아주시기도 네. 하는데 네.
정확한 거는 본인이 가입한 거를 그 해당 홈페이지나 네. 이런 거를 보면은 이표가 딱 간단하게 나와 있거든요. 아니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그 수술 분류표 본인이 가입한 거에 대한 그것만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는 방법도 있고요. 전화해서 여쭤보시면 여러 가지 절차에서 알아보실 수는 있습니다. 예, 보험에 대한 보장은 정말 내가 똑똑하게 잘 알아보는 대로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 이번에 문자 또 볼 건데요. 6439님께서 주셨거든요. 내용 같이 보시죠. 저는 혼자 사는 65세 남성입니다. 최근 크게 다친 이후로 큰 병이 오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이 드는데요. 케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다던데 제 나이에도 준비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거는 어떤 질병이 생겼을 때 돌봐주는 사람 같은 거를 얘기하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전신 전문가님. 아, 네. 예. 그런 것 같아요. 아, 먼저 지금 어디 아프시나 봐요? 다치셨나 봐요? 네. 빨리 낫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저기 이게 어떤 헬스케어 서비스, 뭐 실버케어 서비스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종신보험에 있는 서비스 중에 하나인데 네. 뭐 중대질병에 걸렸을 때 간호사가 파견된다든지 아니면 내가 이 방면에 전문가가 누군가 또 어떤 병원에 입원하면 좋겠는 이런 예약 서비스를 해주는 이런 거 이런 거를 주로 하는 거라서 굉장히 선호도가 높아요. 근데 이런 게 종전에는 종신보험에서 뭐 1억이다 뭐 5천이다 7천이다 이런 식으로 좀 큰 금액이 들어야 되는데 네. 최근에 나온 상품 중에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아 작은 비용으로도 이런 서비스가 되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생명보험만 있는 거예요? 네. 아니 이제 뭐 손해보험사도 있는데 좀 더 다양하게 해주는 걸 보게 되다면 생명보험사 이렇게 찾아보시면 가능하고요. 최근에 보니까 65세에도 가능하세요. 그래서 또 네. 눈에 띄는 게 뭐냐면 뭐 저기 75세 이상은 장수콜 서비스라 그래서 안부전화 묻는 그런 서비스까지도 해준다고 75세 합니다. 75세 이상이면 건강하시죠? 이런 전화가 온다고요? 네네네. 네. 이런 것도 아무리 자식들이 있다고 하지만 네, 네. 매번 이렇게 전화하고 이렇게 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또 혼자 되신 분 같은 경우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전화를 해준다면 참 고맙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잘 알아보시면 가능하실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6439님 지금 방송 보셨을 것 같은데 가능하다고 진단을 주시네요. 저 이번에 실시간 전화 연결 두 번째 돼 있고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네. 예,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 저는 나이가 지금 30살이거든요. 네. 아직 미혼이고요. 예. 제가 실손에 가입이 되어 있고 운전자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요. 실손이랑 운전자 보험이요? 네네. 예. 근데 보험료가 그 두 가지가 합해서 한 22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하나는 그냥 실손이고 또 하나는 뭐 한 5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는 뭐 추가적으로 그쪽에서 업그레이드를 해줘서 또 추가로 납입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얼마 전에 이제 9월 달에 드는 운전자 보험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예. 이 보험을 제가 잘 아이를 위해서 들어 놓은 건지 아니면 또 네, 추가적으로 네. 제가 예. 또 더 보완을 해 줘야 되는 건지 아무래도 이제 결혼하게 되면 자기 와이프가 이제 관리를 하겠지만 네, 네. 한 20만 원 정도면은 사실 요즘 아이들 본것 갖고는 조금 좀 버거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네,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죠. 그쵸? 예. 예. 근데 저보다도 이제 친구들 장가 보낸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은 네. 굉장히 저렴한 금액으로 이렇게 많이 보장을 받는데 너는 어떻게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서 보장은 별로 없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보장까지 좀 풀어주셨나 봐요. 친구분들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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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증권을 보니까 중간 중간에 60세 만기, 70세 만기, 80세 만기 이렇게 만기짜리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럼 보험 가입하실 때는 확인을 못 하셨던 부분이에요? 아니 이제 확인은 했는데 예. 그때는 그냥 설명을 들어서 그래 맞아 이렇게 해서 했죠. 네네. 아 그랬는데 이게 이제 자꾸 조금씩 나이를 먹으니까 아이가 이거 가지고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이 가끔 들어가요. 네네. 수술비 보장도 뭐 별로 없고 요즘에 이제 시청자님 혹시 리모델링 도움 받으신 적 있으세요? 보험? 아, 그거는 이제 제가 보험을 들었던 그 담당 설계사 분이, 네. 요거 부분은 좀 모자르니까 업그레이드를 하셔야 됩니다라고 했을 때 했고, 그러세요? 그 다음에 또 갱신을 또 이제 한 번씩 또 3년마다 또 하는 것 같고, 이렇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시청자님 예. 지금 아드님이 30살이라고 하셨죠? 아, 예. 아직 일은 안 하세요? 아,
아, 지금은 인턴으로 잠깐 있어요. 아, 그러세요. 어, 예, 요새 예. 취업도 어려운데 축하드리고요. 저희 김경아 전문가께서 함께 들으셨는데 얘기 좀 나눠보십시오. 아,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네,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저도 반갑습니다. 예, 예. 아니, 우선 목소리가 제가 계속 들으면서 예. 엄마 맞아? 이렇게 모으시잖아요. 예. 아니, 여자친구인가? 목소리 서른 살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아드님이? 아, 예, 아들이 서른이에요. 예, 엄마가 목소리가 너무 젊으셔가지고. 아, 고맙습니다. 네, 우선 그렇게 들렸고요. 예. 이 예, 지금 말씀하신 운전자 보험도 그렇고, 실손보험도 그렇고, 한 회사에다가 다 하신 거죠. 아, 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인이 예. 좀 예, 예, 부탁해서. 우선은 조금 상세 내용을 보면은 조금 제가 짚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긴 한데요. 네네. 어, 전체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지금은 20만 원의 보장을 받는다고 생각하시지만 아드님이 5, 60대가 되면 아까 말씀 중에 3년마다 오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 네네. 이 오르는 폭이 30대 초반에 오르는 폭하고요. 50대에서 네. 60대 넘어갈 때 오르는 폭은 완전히 달라요. 아, 예. 그래서 이왕이면 지금 선택할 수 있을 때 최대한 갱신이 안 되는 걸 할 수만 있으시면은 갱신 안 되는 걸 갖고 계셔야 아, 예. 나중에 실제로 뭐 서른 살, 30대는 보험료만 내지 보장받을 일은 많지 않잖아요. 그쵸, 예. 근데 이번에 해놓은 걸 가지고 아마 40대 중반부터 시작해서 50대, 60대 보장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때 돼서 보험료가 지금은 20만 원짜리로 알고 있었는데 뭐 30만 원, 40만 원 이러면 네. 이제 그때 되면은 정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빨리 갱신을 정리를 하시는 게 좋고 지금 갱신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운전자 보험은 저희가 운전을 할 때 자동차 보험으로 되지 않는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아주 불미스러운 사고를 대비해서 네네. 뭐 형사합의금이라든지 벌금 같은 게 나오면은 보장을 해주려고 하는데 여기에는 적립금도 안 넣는 게 좋고요. 이거 뭐 나중에 80세나 100세 되셔가지고 얼마 돈 준다고 지금 보험료를 높게 내는 거는 저는 그 돈의 효용적인 측면 아닌 것 같아서 5만 원씩 이렇게 하시는 거는 그냥 뭐 제대로 된 아까 말씀드린 강의에 말씀드린 뭐 수술비 플랜이나 진단 자금을 해도 5만 원이면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운전자는 운전자로 실속형으로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요 안에서 아드님한테 꼭 필요한 거는 남성 특정 비뇨기기 수술이라든지 아니면은 진단자금 잘 배치하시고 나중에 50대, 60대에 갱신 안 될 수 있는 걸로 바꾸셔야 되는 게 맞고요. 혹시 아드님이 이 실손보험에서 돈 받으신 적은 있으세요? 아, 있어요. 아, 뭐 굉장히 여러 번 혹시 받으셨나요? 아니요. 그 농구하다가 아. 어깨를 조금 그래가지고 그 도수 치료하는 거랑 그다음에 MRI 찍는 거랑 그 장점 그런 거에 대해서 치료를 했어요. 그냥 뭐 이렇게 농구하다가 아 예예 예. 그걸로 뭐 지금까지 계속 고생하지는 않으시죠? 아 예 그때 그냥 그렇게 하고 젊으니까 네. 그러면 크게 뭐 문제도 안 되실 것 같고요. 우선은 예. 이 전체적인 내용을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하셔서. 순수하게 보장성 보험은 30대라고 가만, 그러니까 이제 30 되셨다고 하시니까 이제 아무리 많이 설계를 하셔도 15만 원, 조금 적당한 정도 수준으로 낮추시면 10만 원 초반대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보장성 보험은요 지금보다는 한 50%나 60%만 있으면 돼요. 보험료 이렇게 많지 않아도 되거든요. 아, 예. 이렇게 하셔서 그냥 순수하게 보장성으로 하시고요. 예. 지금 준비하면은 가장 효과가 좋은 거는 연금 같은 거는 나중에 아드님한테 물론 이제 그 다 상속도 뭐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예. 나중에 3억을 한꺼번에 주는 거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지금 이 친구가 10만 원짜리 연금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20만 원짜리 보장성 보험을 이렇게 갖고 계시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10만 원이나 12만 원짜리 보장성 보험과 10만 원짜리 네. 저축 이렇게 하시는 게 이렇게 방법을 바꾸시면 이 친구가 아마 50대쯤 됐을 때는요. 저축으로 해놓은 돈도 한 5, 6천만 원 목돈 생기고 보장성 보험도 많이 안 오르고 이렇게 빨리 바꿔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지금 현재 들어가는 그 보험료 20만 원을 갖다 풀어서 네. 보장성이랑 저축성이랑 네. 이렇게 나누라는 말씀이시죠? 네. 이렇게 확실하게 나누실 때 시간이 지나면 보장성 네. 보험료도 그냥 이만하면 낼 수 있고 이 저축에 들어갔던 돈은 돈이 한 두 배 이상 불어나고 이렇게 방법을 빨리 바꾸셔야 진짜로 50대가 됐을 때 고민 안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가장 예. 그 궁금한 게 그 아이들이 왜 요새 이제 좀 성장하면서
다치는 경우가 있고 수술하는 그런 부위가 발생이 될 거잖아요. 예, 예. 그랬을 때 그 수술비를 많이 보완해 주는 네. 그런 거를 좀 저는 지금 선호하고 싶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한 회사에다가 아까 말씀 서두에 여쭤본 게 한 네. 회사에서는 개인에게 보장하는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아,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농구하다 네. 다쳐서 뭐 수술을 하게 되면 이 회사에서 50만 원밖에 못 받는데 사실 50만 원이 돈이 작잖아요. 네, 네. 그러면 2만 원짜리 수술비를 A사에도 하고 B사에도 하고 이렇게 하면은 한 가지 질병 그 사고가 났을 때 양쪽 회사에서 다 받도록 수술비를 보완하시는 전략을 하시려면은 한 회사에다 하시는 것보다는 젊었을 때 한 20, 30대, 40대는 아마 골절이라든지 뭐 접촉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많을 거 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거를 운전자 보험은 운전자 보험 잘하는 회사에다가 그런 골절을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아. 진단 자금 하는 회사에도 골절 자금을 넣고 이렇게 해서 좀 양쪽의 장점을 모아서 하시려면은 회사를 나누시는 게 훨씬 이득이세요. 아, 제가 얘기해도 단점이라는 거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와요. 아, 그런데 예전에 이제 네. 조금 수업료 내셨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아마 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를 이해를 빨리 하실 맞아요. 것 같아요. 아, 예, 처음이신 예. 분들은 그게 잘 안 들어오거든요. 예, 시청자님 아, 예, 지금 예. 김경화 전문가께서 하시는 말씀은 효율적으로 가입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아, 네, 네, 네. 예, 그렇죠. 갱신을 뭐 갱신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아드님이 지금 네. 30대 초반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충분히 예. 비갱신형으로 100세 만기로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언을 하셨습니다. 네. 저희 다음 분이 또 상담 대기하고 계셔서 여기서 전화 끊고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예, 방송 끝난 이후로 연결 도와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저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시청자 만나봤습니다.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또 문자 풀어볼 거고요. 5219님께서 주셨거든요. 내용 보시죠. 보험과 관련된 그 어떤 질문도 하실 수 있으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 주십시오. 가입한 보험의 증권을 살펴보니까 이분 역시 3년 갱신형 특약이 있습니다. 20년 납으로 가입했는데 그렇다면 납입 기간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방송 보면 20년 납으로 했어도 특약이 있으면 끝까지 내야 된다 이렇게 전문가님들이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맞나요? 박수정 전문가님? 아, 네. 요즘 저기 증권을 보시게 되면 이제 시청자님들은 저희들이 사는 말을 자주 들으셔가지고 네. 보는 눈이 조금 생기실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이제 20년 납이라고 하더라도 보험을 구성을 보게 되면 주보험하고 특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주보험으로 구성되어 있는 보험도 있지만 대부분은 주보험과 특약이 같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네. 주보험이 20년이라고 해서 끝나더라도 특약이 이제 보장 기간에 따라서 만약에 내가 80세까지 보장을 받는다. 그러면 3년 납 갱신이다. 네. 그럼 3년을 언제까지 내실 것 같아요? 80세까지요. 그렇죠. 아나운서님 네. 맞으셨네요. 그렇다면 이제 또 어떤 걸 사람들 놓치시냐면 실손 보장도 사람들이 네, 네. 아 나는 20년 납이니까 20년까지만 갱신하면 되지 않나요? 하는데 그럼 이거는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죽을 때까지. 아, 네, 맞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1년 갱신이기 네, 때문에 네. 제가 저희들이 100세까지 보장을 받으시려면 100세까지 내셔야 네. 갱신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마찬가지로 지금 주계약은 20년 하신 것 같은데 갱신이 3년이다 보니까 만약에 80세 보장이라면 80세까지 갱신을 하시는 게 맞고요. 네. 이 보험이 만약에 100세까지 보장이라면 100세까지 갱신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 따로 이렇게 질문을 하시지 않더라도 보험 방송을 매일매일 챙겨보실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보험 정보가 계속해서 쌓이거든요. 아마 그런 도움이 가장 크실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김경은 전문가님, 제 말이 맞습니까? 아나운서님 뵈면 너무 느끼는 게요. 예. 이게 전문가가 아니신데 계속 이렇게 질문이 날카로워지는 거를 보면은 저도 나날이 발전을 예. 하는 거죠. 예. 주변에 네. 보험이 한 건도 없다고 하거나 네. 엄마가 뭔가 가입을 했는데 그게 네. 뭔지 모르겠다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예. 그래서 좀 안타까운 네. 마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문자 하나 더 볼게요. 이번에 김경화 전문가께 여쭤볼 건데요. 005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내용 함께 보시죠. 최근에 나온 건강보험들을 살펴보니까 전보다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네. 가장이라 CI보험만 가입하고 있는데요. 건강보험으로도 사망보험금을 준비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건강보험하고 사망보험금은 약간 분리를 하셔서 생각을 하시는 게 더 좋은 선택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냥 하나에다 뭉뚱그리는 것보다는 조금 생각을 이렇게 나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예전에는 CI보험 뭐 이런 거 너무 많이 이제 저희 방송에서 다루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것보다는 조금 더 범위가 넓은 GI나 이렇게 조금 확대돼가지고 보험이 계속 바뀌고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CI보험을 최초에 개발할 때가 지금 한 10년 전후에 이제 많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네. 이 보험을 보장을 해주기 위해서 보험회사에서는 통계수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거를 했을 때 대체 보험료를 얼마나 받아야 되는지 앞으로 얼마나 발병할지 그렇다 보니까 위험할지 모르니까 일단 보험료를 높게 책정을 해요. 보험 수가를. 그런데 실제로 고객들이 잘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료도 약간 낮추고 범위도 넓게 해주는 걸로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20년 전에 산 옷이 멀쩡하다고 아까워서 못 바꾸면은 이게 안 되잖아요. 네. 모든 물건도 마찬가지인데 보험도 그거하고 똑같은 하나의 물건이라고 보시고요. 시대에 안 맞는 걸 내가 옛날에 가지고 있는다 해서 자꾸 가지고 계시면은 효용성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예전에 가지고 계신 CI보험이 어떤 측면이 있는 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조금 더 폭넓게 실제로 내가 나이 먹어서 더 보장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로 빨리 바꿔주시고요. 사망보험금은 필요하다면 저렴하게 정기보험 형태로 이렇게 작게 하시는 게 비용을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005 하나님께서 주셔서 저희 지금 풀어드렸습니다. 세 번째 시청자 바로 만나볼 거고요. 전화 연결이 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보험플랜 119로 연락을 주셨고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아, 제 아들이. 예. 이제 26인데. 아, 그러세요? 제가 보험을 가입했어요. 했는데, 이제 그게 그 갱신 보험이고요. 갱신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 네. 또, 저기, 직장을 취직했으니까는 저축, 또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서요. 아, 그러세요? 아드님이 네. 올해 26살 되셨어요. 네. 예, 근데 취업도 하셨고요. 네. 정말 축하드립니다. 여기 두 분의 전문가도 아이를 키우시는 어머님이시기 때문에 아마 더 공감을 하시면서 상담을 도와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보험 확인을 좀 해볼게요. 2009년도에 메르츠화재 뉴 라이프 케어 보험이라고 이 보험 있으시고요. 네. 예, 2015년도에 동구화재 운전자 보험에 가입을 하셨는데 아드님께서 운전도 하세요. 네. 예, 저렴하게 가입하셨네요. 한 달에 만 원 정도. 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전시호 전문가 연결해드릴 텐데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해보겠습니다. 앞서 전화 연결됐던 분과 좀 비슷한 경우인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저희 지금 정리 좀 해볼게요. 올해 26살 된 아들 보험 문의를 하셨습니다. 갱신형 특약이 좀 많아서 점검받고 싶다는 말씀이시고 부족한 보장은 어떻게 되는지 또 연금 준비 시작하고 싶다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전시호 전문가님. 네, 예. 요즘 저기 젊은 엄마들이 항상 고민들이 이거 같아요. 요즘 아까도 저기 상담하신 게 예. 같은 내용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나이만 좀 다를 뿐. 네네네. 예. 지금 예를 들자면 제가 어떤 물건을 샀어요. 샀는데 얘는 이제 20번만 내면 내 물건이 완전히 된대요. 근데 어떤 물건은 똑같은 물건인데 얘는 100번 내야 내 물건이 된대요. 어떤 거 사실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조금 빼고 빨리 받는. 그렇죠. 네. 이제 이게 적당한 비율일지 모르겠는데 저기 조산모사라고 네. 이렇게 갱신을 많이 넣게 되면 얼른 내는 돈은 작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또 근데 비갱신하다 보면 조금 내는 돈이 많은 것 같은데 네. 총합을 보게 되면 얼추 비슷할 겁니다. 어떤 거를 일방적으로 많이 내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아드님이 지금 26세시네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네네. 네. 저기, 어머니께서도 지금 이게 3년 갱신이고 또 80세까지 보장인데 보험료를 80세까지 내신다 그러면 마음이 네? 어떠세요? 20년 납 아니에요? 아, 그게 이제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주계약은 네. 20년에 끝나요. 근데 아까 어머니께서 보셨다시피 증권에 보시면 3년 갱신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네. 그 3년 갱신이 보장이 80세까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은 어머님께서 내주시고 계시죠?
네, 이거를 80대까지 계속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네. 이게 뭐 갱신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어떤 조건에서는 그게 또 합당할 때가 있는데 네. 만약에 아들이 26살인데 나중에라도 본인이 또 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보험을 아드님이 80대까지 내신다고 하면 어떠세요? 기분이? 별로죠. 지금 20대인데 80대까지 낸다 그러면 예. 이 보험이 에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네. 그리고 같은 회사에 비갱신형 상품이 있어요. 공교롭게도. 아, 근데 그래서 왜 이렇게 됐지? 아, 그래서 예전 벌써 이제 2009년도에 가입하셨으니까 꽤 오래 전에 가입하셨네요. 네. 네, 요즘 보험 방송 자주 보시죠? 네. 네, 보시다 보면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짚어야 될 부분들이 몇 개가 나올 거예요. 네. 네, 예를 들면 갱신의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어떻게 조합을 해야 나한테 유리한지 예전에 보니까 질병 사망에 5천이나 가입이 돼 있어요. 네. 나이에 비해서 보험료도 굉장히 세다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질병 사망이나 이런 일반상의 소득보상 이런 부분들이 5천씩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네. 이제 오늘 강의 시간에도 했던 플랜 A에 들으셨습니까? 네. 수술비 보장 부분이 좀 많이 약하지요. 상해 부분이 네. 좀 약하고요. 그래서 네, 보험도 같은 회사지만은 진화를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보면은 똑같이 가입을 하고 20년에 끝나면은 좋으실 것 같지 않으세요? 당연히 좋죠. 그런 줄 알고 사실은 들은 거니까. 아, 네. 그래서 제가 저기 저한테 보내주신 그 증권을 토대로 해서 그 비슷한 네. 내용을 다시 한번 재구성을 해봤어요. 네. 했더니만은 지금 100세까지 보장을 받으시는데 13만 네. 2,850원이 나왔습니다. 전에 거는 아. 80대까지 보장을 받는데 10만 5천원이에요. 네. 그리고 이 13만 2,850원을 20년만 내시면 끝나게 됩니다. 네. 아, 예. 네. 어머님이 보시기에 어떠세요? 20년만 내고 끝나는 게 좋겠죠. 그렇죠. 예. 네. 네, 그래서 같은 내용이라면 비갱신이면서 그다음에 보장 기간도 80세에서 100세까지 늘리는 이런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아드님이 직장에 다니신다고 하셨죠? 네, 네. 네, 그래서 연금도 한번 마련해 봤으면 어떻겠나 저도 싶습니다. 네. 그것도 궁금하고. 그렇죠. 뭐 10만 원이 됐든 20만 원이 됐든 아이들이 한 20년 정도, 30년 정도 쭉 내신다면 나중에 뭐 큰 재원이 마련이 돼서 어떤 목돈으로도 사용할 수도 있고 더 계속 내신다 그러면 나중에는 연금으로도 또 활용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제가 안내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 아 네.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선생님 지금 어디 이동 중이신 것 같은데요. 예, 네, 네. 예. 다시 한번 저희 방송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네, 궁금한 네. 거 생기시면 연락 주세요. 저희가 또 풀어드릴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예, 연락 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시청자 실시간 전화 상담 또 받아봤습니다. 이번에 문자 볼 거고요. 1916님께서 주셨거든요. 내용 보시죠.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 남기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세 예비 엄마입니다. 태아보험을 준비하고 싶은데 산모 나이가 많으면 가입하기가 어렵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셨고요. 네. 요새 40대 애기 갖는 엄마들도 많으신데 어려울까요? 김경아 전문. 그러니까요. 어렵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요즘 뭐 결혼을 30대 이전에 한다는 걸 거의 생각을 안 하시고 다들 30대 중반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거는 너무 흔해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보험이라는 게 과거의 경험치를 가지고 자꾸 보험료를 만들고 이제 구성을 하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40세 이상이 되셔서 초산이시면은 제출해야 되는 서류라든지 뭐 검진 이런 게 필요하기는 한데요. 그냥 그건 절차일 뿐이고요. 뭐 안 되거나 다거나 이러지는 않고 뱃속에 있는 애기한테 할 수 있는 건 다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다만 절차가 어떤 서류를 내주시고 뭐 이렇게 하는 그거 다 병원에서 다 검진하시고 검사하시는 서류들이에요. 네네. 그런 것만 내셔서 하실 수 있으시니까 뭐 걱정이 이렇게 많으니까 저희가 사실은 보험이 걱정 안 하려고 걱정 좀 덜어놓으려고 하는 거니까요. 고민만 하지 마시고 서류에 일부 조금 내시고 알아보시면은 좋은 거 잘 고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시우 전문가님 저희가 이렇게 방송을 하다 보면 태아보험, 어린이보험 문의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냥 뭐
자녀를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시청하시는 뭐라 그래야 되죠? 할머니, 할아버지 분께서도 많이 문의를 그렇죠. 하세요. 네네. 태아보험, 어린이보험은 어떤 장점이 있는지 몇 세까지 가입하는 게 좋은지 좀 알려주세요. 태아보험은 임신했을 때부터 가입이 가능해요. 그리고 요즘은 100세까지 보장이 됩니다. 네네. 그래서 미리 이렇게 가입하실 때는 나중에 불의의 사고라든지 아니면 질병에 걸리면 새로운 성인보험으로 갈아타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미리 가입을 해놓으신 경우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런 점도 좋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오늘도 많은 고민들을 좀 풀어드렸는데요. 시간이 이제 끝나야 될 때가 됐네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방송은 여기서 마치지만 방송 끝난 이후에도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은 저희가 해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6번으로 연락주시면 되겠고요. 문자로도 남기실 수 있죠. 013-3366-0110번으로 연락주시면 빠르고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말 동안에도 연락주실 수 있으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 바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